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8월 25일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야간 경마 첫 번째 주간인데요.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조철과 오늘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주 짜릿한 거, 이게 이런 것이 메인이다. 한 방짜리 멋진 상한가가 한 방 나왔었죠. 준상한 A급 한 방도 또 나왔었고요. 제가 먼저 제주 일경주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6번 큐피트, 8번 천마용사 두 마리가 대끼리 같죠? 6번, 8번. 자, 우리 달라박스 대가리. 2번 마 신발진이었습니다. 직전 경주 늦발하면서 아쉬움이 남았던 놈. 자,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2번, 6번. 12.2배짜리. 완틀로, 완짱으로 갖다 때렸죠. 삼복승 5.2배. 8번. 천마용사가 붙었죠. 참상승이 34.6배. 첫 경주부터 돌돌마리로 싹 갖다 말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과천 1경주부터 승부를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갖고. 4번 벌교의 스타, 7번 한센 브레이싱. 7번 한센 브레이싱이 대가리 맞냐? 불안하다 말씀을 드려놓고.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가 5번 마 용비 태양을 아예 대가리 놓고 때렸죠. 빨갱이들 나머지는 싹 잡아 꺾고 4번 벌교의 스타에 한방 갖다 매겼습니다. 5번, 4번, 4번, 5번 쌍식은 좀 뒤집혀서 아쉬움이 남았는데, 복승식도 나중에 배당이 좀 많이 빠졌어요. 7.1배 A급 한 방으로 시원하게 예측권 10장도 갖다 때렸죠. 7번 한센 브레이싱의 11.3배 삼복승 매당까지 돌돌말이었습니다. 자, 다음 과천 6경주 메인이었습니다. 6경주. 자, 여기서 멋지게 기가 막힌 한 방이 나왔죠. 제가 어제 문세영 기수의 3번마 마이티 센이 대가리 팔리는 거 맞냐, 현장에서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받치기도 없었어요. 역시나 부러졌죠. 거기에 6번마 태평파이터가 또 대가리 팔리고, 6번, 7번 금왕명장 뭐 이런 거 팔렸죠. 아무도 안 보는 건 아니었지만 거의 안 보는 10번마 사하라 몬드였습니다. 유승환 기수 쌍복 대가리로 달러박스로 놓고 바로 옆에 9번마 블루밍스타가 선행 간다, 버틴다. 쌍복식 10번, 9번, 10번, 9번 메인 한 방으로 때리자. 54.2배짜리가 메인 한 방으로 또 시원하게 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 회원님들 아까 6경주 끝나고 문자들 많이 주셨는데요. 고맙다고. 고마운 건 제가 고맙죠. 조철을 믿고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회원님들한테 조철이 더 감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복승식도 27.4배였죠. 하지만 쌍승식도 기가 막혔죠. 54.2배 완짱. 다음에 후반부에 10경주에 또한번 A급 승부가 들어갔습니다. 5번 펑크레이지, 9번 세파랑. 제가 어제 9번 세파랑 대가리 맞냐, 역시나 또 부러졌죠. 우리 달라박스가 뭐였습니까? 안쪽에서 기습 선행 노리는 1번마 빅토리 히트가 대가리다. 선행을 못 받아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야, 푸르칸 기수가 2착, 3착, 2, 3반매 잘 물고 들어가서 대가리 깔끔하게 와줬습니다. 1번, 5번 펀크레이지 18.5배, 선복승 10번 마이티션 21.1배.
깔끔하게 또 A급 승부 갖다 때려냈고요. 야, 그런데 오늘 진짜로 1-3차기 막 초중반에 적중경주 빼고는 다 1-3차기야. 야, 이거 돌아버리겠더만요. 뭐 삼복성 좀 건져서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뭐 여러분들 겐또고. 아무튼 자, 토요 경마가 또 이렇게 끝났습니다. 기분 좋게 때려먹은 것도 있고 아쉬움이 좀 남은 것도 있고 또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1요 경마, 이제 야간 경마 3일차 여러분들하고 때리러 들어갈 승부처. 자, 오늘은 부산 5개하고 과천이 12개입니다. 자, 그래서 과천이 6개고 부산이 2개밖에 없어요. 승부처가. 자, 과천 3, 5, 6, 8, 9, 11. 3, 5, 6, 8, 9, 11. 부산은 1경주와 4경주입니다. 자, 메인 승부가 과천이 6경주, 8경주, 11경주, 6, 8, 11. 부산은 1경주와 4경주 두 개가 다 메인입니다. 두개다 상한가 때려 먹어야 됩니다. 부산 1, 4. 과천이 6경주, 8경주, 11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야간 경마가 아니죠. 정상입니다, 일요일은. 그래서 1경주 발주 시간이 10시 35분이에요. 똑같아요. 야간 경마가 아닙니다, 일요일은. 더더욱 바쁜데 가능하면 요 영상 끝나고 입금하고 주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내일 바쁘죠. 오전장부터 막 입금하고 뭐하고 하려면 바쁩니다. 야간 경마하다가 갑자기 일요일 경마 들어오면. 자, 입금자 성함 잊지 마시고 꼭 남겨주시고요. 가능하면 요 영상 끝나면 하루 전에, 뭐, 밤에도 되고, 새벽에도 되고,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다 처리가 되니까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주십시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입니다. 자, 육군 1300 별정 A형 암말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있고 후착을 찍어먹기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간다. 조철이 대가리 인정하는 거는 웬만하면 인정하십시오. 불안하다 그러는 거는 웬만하면 꺾어지고요. 자,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인데, 자, 이 4번 마 카일리죠, 카일리. 문세영이. 이게, 직전 경주, 직직전 경주. 3착, 2착 이랬어요. 그죠? 3착, 2착. 임다빈이 타고 대길이 팔리고 3착. 조인건이 타고 인기 1이 팔리고 2착. 뭔가 좀 못마땅해요, 최영구 마방에서. 자, 문세영이 일로 와. 이거 한번 타죠. 자, SOS를 쳤습니다. 자, 문세영이가 요거는 깔끔하게 처리를 할 겁니다. 상대도 약하고, 뭐,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부러지면 이상한 마필이다. 대가리. 하지만 의외로 현장에서는 다른 마필들이 바람이 불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후차권에도 많은 마필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막 내가 대가리니 네가 대가리니 바람 불 놈도 있고 바람만 불고 꺾어질 놈들도 있고, 자, 꺾어질 놈들 잘 꺾어놓고, 자, 4번 카일링을 왔다 믿고 때리자.
자, 4번 카일리를 놓고 구멍 조절 깔끔하게 해갔고요. 조철 스타일 찍어먹기 한 방.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삼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삼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승부처 오경주 갑니다. 자, 오경주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 기복마 필드의 접전입니다. 자, 이제부터 달랍박스 승부가 또 들어갑니다. 달랍박스 승부 들어가는데요. 4번마 스마트캣입니다.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이 4번마 스마트캣. 자, 오경주가 오늘 두 번째 달랍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달랍박스 승부. 자, 이 4번마 스마트캣이 대가리가 팔린다. 자, 그래서 승부처인데요. 자, 일단은 57kg의 부담 중량입니다. 마체도 왜소합니다. 마체도 445,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왜소한 마필이 직전 경주에는 박태정 기수가 어떻게 탔어요? 서두르지 않고 잘 잡고 타면서 직선에서 추입으로 한칼 날렸습니다. 자, 옥성이가 탈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탔죠? 승환이하고. 얘네들은 완전 바닥에 누워 있었고, 한 템포 빠르게 잡아 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대비해서 부담 중량도 많이 늘었고, 직전 경주는 나름대로 전개를 잘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얘는 발주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스타트 타임이 별로 좋지를 않아가지고 이래저래 와봐야 이거는 후착으로밖에 안 보인다. 와봐야 후착이다. 자, 이번 경주 그래서 두 번째 달랍박스 승부인데요. 4번마 스마트캣을 뒤로 돌리고, 자, 달랍박스 대가리를 놓고 중배당으로 한방 지지러 갑니다. 4번 스마트캣은 와봐야 후착이라 그랬죠. 와봐야 후착. 중배당 한 방으로 한번 갖다 때리겠습니다. 직전 경주에 전개가 약간 꼬였든, 아쉬움이 남았든, 전개가 약간 꼬였고,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에는 실수 없다. 쌍승식, 복승식까지 노리면서 달랍박스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6경주입니다. 자,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이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이 5번마 글로리 앤 아너입니다. 글로리 앤 아너. 또 인기 1위 팔리죠? 5번 글로리 앤 아너. 얘가 어떤 놈인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첫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짜리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갑니다. 전에 조한별이가 이거 안 갔다. 조한별이가 장난질 치다가 걸렸죠. 면허 정지 3개월을 먹었던. 자, 그런 마필이 바로 이 5번마 글로리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랬죠, 여기서. 자, 면허정지 3개월. 자, 이때 타는 게좀 수상하게 탔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놈들은 좀 빼먹으려면 제대로 빼먹어야 되는데. 뭐, 송재철이, 한별이, 참, 김동균이네서. 이건 마주가 이러면 열받죠, 이건 마주가. 그 직전 경주는
아이의 정우주를 태어났어요. 이리저리 헷갈리지 말라고. 열심히 타고, 열심히 타고 삼착이야. 열심히 타고. 착차도 좀 있었습니다. 자, 뭐 똑같이 정우주가 이제 두 번째 타서 직전보단 좀 나을 텐데, 야, 정우주가 왜 타요? 부담 중량 내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글로리에 나노. 자, 대가리가 근데 씩씩하게 팔립니다. 요거는 너는 딱 걸렸다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자, 5번마 글로리앤 아너. 와봐야 요것도 후착이에요. 현장에서 뭐 여기다가 한방 때리고 배당으로 바칠 예정인데, 현장 예상에선 요놈들, 아나짜리 노리는 놈들의 상태를 봐갖고 주력과 방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조철의 달러박스는 불변이다. 자, 훈련시 모습도 아주 빵빵 날라다닙니다. 펄펄 날라다녀요. 이거는 왔어요. 자,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5번마 글로리아노를 빰따대기 때리러 갈한 놈. 배당판도 보니까 알딸딸하게 안 팔립니다. 아주 배당도 좋겠어요. 상승식은 한 3더블, 4더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육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자, 요거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현장 예상 잊지 마시고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가 팔경주입니다. 자, 오픈 1200으로 열리는 루키 스테이크. 루키 스테이크. 대가리 상금이 8,250만 원입니다. 짭짤하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여기서 한 구라를 또 때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팔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다. 두 번째 메인 승부다. 자, 요거 상한가 한방 그냥 시원하게 갖다 때립니다. 자, 왕 대가리로 팔리는 놈이 있죠. 이 7번마 한센스타가. 자, 재떨이가 올라가고 왕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이게 기록이 기가 막히게 나왔죠. 59초 5에요. 1분 벽을 또 오랜만에 깼는데, 한센스타. 기록이 59초 5. 자, 이여기가 능검을 받았는데 이거 왜 제철이 같아요? 제가 이거 혁이 같았으면 그냥 좀 믿어볼까 했는데, 자, 기록도 포화주로 옵니다. 포화주로 17% 17% 포화주로 해서 기록. 물론 좋은 기록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건조주로 해서 이 정도 나왔으면 이거는 별세 개죠. 그죠? 하지만 포화주로 기록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앞에 가서 나왔어요. 앞에 가서. 자, 마체도 조금 아직은 왜소합니다. 450km대. 자, 이래저래 첫째로 기수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송재철이는요, 배당이 나오면 아주 눈깔을 부라리고 타는데, 인기만만 타면 허우적 되는 놈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인신 공격이 아니라, 아, 예상도 많이 죽었고, 얘 때문에. 머니도 많이 죽었고. 그만큼 믿음에 보답을 못 해요, 인기마에. 자, 그래서, 자, 7번마, 한센스타. 뭐, 왕대가리가 팔리고는 있지만, 요번 경주 편성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잠재력 있는 놈들이 상당히 많이 출주를 했고, 선행 가는 놈들도 꽤 많아요. 얘가 편하게 선행 가느냐,
자, 2번 걸작시대도 있고요. 3번 캡틴 PK도 있고요. 11번 한강 퍼펙트도 있고, 10번 대성스타 있고, 뭐 드글드글합니다. 물론 한센스타가 스타트가 상당히 빠르지만 이 안쪽에 있는 놈들이 지르고 나가면 자, 경주거리 1200에서 송재철이가 그렇다고 꼭 잡고 느긋하게 타겠어요? 갖다 밀어 조집니다, 얘는. 아무튼 7번 한센스타, 다음번에는 얘가 이길지 모르지만 요번 경주는 얘가 잠재력이 대가리다. 이놈의 잠재력이 대가리다. 이거는요, 선행 일변도로 가면 안 돼요. 따라가도 되는 놈이 대가리가 되는 겁니다. 쌍승식은 만약에 못 될지라도 복승식 한 자리 지켜주는 놈이 대가리인 거예요. 자,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7번 한센도 있지만은요, 요번 경주 제가 편성 만만치 않다 그랬죠. 충분히 7번이 부러질 배당까지 노리면서, 뭐 짱짱한 말들이 다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요놈은 왔다. 요놈은 왔다. 달러박스 대가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루키 스테이크 꼭 잡아낼 테니까요.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최대 승부처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후반부 9경주입니다. 자,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7번마 위즈 러버인데요. 7번마 위즈 러버. 자, 오늘 두 번째 달러 박스입니다. 두 번째 달러 박스인데, 왜 달러 박스라 그러냐? 자, 7번마 위즈 러버. 요놈은 주력 한 방입니다. 주력 한 방. 불변의 주력 한 방이기 때문에 7번 위즈 러버는 제가 오픈을 해 드리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 위즈 러버를 쌍복식으로 따고 들어올 수 있는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요놈 놓고 일단 7번마 위즈 러버에다 갖다 때립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제가 이 7번을 왜 공개를 하냐면요, 경마는 항상 현장에서 배당판을 잘 주시를 해야죠. 요놈의 달러박스의 배당판 흐름을 보고 요놈 7번으로 대가리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본 예상에서는 7번 위즈러너보다 요놈이 더 저는 대가리로 보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조철이 안테나에 딱 걸려있는 달러박스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겁니다. 여기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 가서 바람만 잡고 꺾어질 선행마도 있고요. 근데 좀 팔려요. 그런 것들, 불안한 인기마들 싹 정리하고, 구멍수도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구멍수도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달러박스 7번마 위즈러버와 함께 한 방으로 완장으로 조질 놈 있으니까, 자, 9경주 후반부 다섯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 오늘 과천이 총 12개라 그랬죠? 11경주입니다. 요거 메인 승부 먹고 12경주는 가볍게 하고 집에 가시자고요.
자, 혼합 3군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자, 라운 시리즈가 요새 좀 호구가 됐어요. 잘 나가다가 그래도 뭐 5군, 6군에서 헤매는 놈들은 별로 없죠. 라운 시리즈는 거의 다뭐 2군, 3군, 4군 이렇게는 그래도 다 올라가더라고요. 자, 머스킷맨 자마들 중에 자, 요 6번마 라온도 코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메인 승부. 자,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의 포인트. 세 번째 메인. 반짱대 가자. 자, 이 라운드 코브라인데요. 아, 부담 좋죠? 51.5. 그런데 얘가 요번에 이거 선행 가갔습니까? 선행 못 가죠. 1200에서 물론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얘는 이 4군까지 4군까지는 얘가 잘 때리고 왔는데, 3군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직전 경기 얘가 뭐잘 못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전 경주, 전전 경주 타던 거랑 똑같이 선입 전개로 탔는데, 나머지 마필들이 얘보다 한수 위야. 그래서, 5번마, 라운더 코브라. 너잘 걸렸다. 너잘 걸렸다. 자, 이번 경주는요, 일단 전개가 아주 복잡합니다. 선행 갈수 있는 놈들이 뭐 2번 우아룡, 자, 3번 372, 5번 페어스카이즈, 6번 라운더 코브라, 거기에 8번 큐피드 워리어. 9번 절대가치까지 나머지 마필들도 빠르지만 자 이런 마필들이 전부 다 앞에 가려고 북적북적북적합니다. 북적북적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앞선이 이렇게 비비는 경주기 때문에 같이 비비고 몰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 6번마 라운더 코브라를 대가리로 갈 수가 없다. 이건 당연한 거죠. 배당도 인기 1위 팔리고 영양가 없는 거예요. 자, 요것도 역시 전개가 상당히 유리한 마필. 제가 전개는 능력에 우선한다 그랬죠.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전개 꼬이면 뒤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전개가 잘 풀리면 질질질질 어부질이라도 들어오는 거야. 자, 전개 좋고, 조교 좋고, 조건이 좋아요, 또. 조건이 좋아졌어. 게이트가. 요거는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요놈을 대가리로, 뭐 6번 라운드 코브라 꺾고 갈 이유 없습니다.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 외에 6번이 부러지는 배당까지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 되겠다.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는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 요거 조철의 달러 박스는 제가 와 있다 그랬죠. 무조건 상한가 한구라 엔간하면 왔다. 자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자, 과천 11경주 메인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거 보자. 1경주하고 4경주라 그랬어요, 제가. 부산 14. 부산 14. 자, 오늘 부산 5개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조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 이 방송 끝나고 보시면 바로 신청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전화는 안 하셔도 돼요.
그 대신 입금자 성함은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좀꼭 해주세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는데 돈안 들어갑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엄지척, 좋아요 버튼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부산 첫 번째 승부처인데 부산 1경주입니다. 오늘 부산 경마는 1경주와 4경주 두 개가 다 메인 승부라 그랬죠. 두개 정했는데 두개다 메인으로 때립니다. 자, 요번 경주는요, 딱 완장으로 갖다 줘집니다. 9번 마 워터 드래곤. 이거는 대가리 놓고 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 자, 요번 경주는 큰 배당은 아니지만, 요 20장을 한 방에다가 갖다 조집니다. 자, 9번, 워터 드래곤 대가리다. 이거는 뭐, 긴 소리 안 합니다. 자, 9번, 워터 드래곤을 놓고, 천대 끼리가 뭐예요? 6번마 원더풀 팀이죠. 완전히 대끼리 뭐한 3배나 나올 것 같은데요. 직전 경주에 혜선이가 그야말로 잘 타고 졌습니다.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차분하게 잡고 타면서. 근데 얘를 서두르면 없어요. 서두르면 없는 놈. 자, 은경이가 추임마 잘 타지만 얘가 최저 배당으로 팔려나가는 거는 조금 오바다. 자, 비 오는 날 불량주로의 22초 5. 별로 그렇게 센 기록도 아니죠. 자, 6번마 원더풀 팀. 얘가 최저 배당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아예 꺾고 갈 수도 있다. 꺾고 가면 구멍수가 좀더 낫겠죠. 어쨌거나 6번 원더풀 팀은 아무리 잘 봐줘야 본전 방어용이지 얘다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6을 만약에 꺾거나 받쳐놓고 노리는 놈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완장으로. 배당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5배에서 8배 뭐요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5배에서 8배. 제가 볼 때, 요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요런 거한방 찍어 먹으면 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999만 때려 먹어야 돈 되는 거예요. 한 8배짜리도 완장으로 갔다. 예측권 20장 때리면 상한가지. 자, 부산 1경주 찍어 먹기입니다. 메인 승부. 9번마 워터 드래곤.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메인인 부산 4경주 봅시다. 부산 4경주. 루키 스테이크 바로 전 경주인데요. 요거 먹고 루키 스테이크 메인 경주를 또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는 워터 드래곤이었죠. 대가리. 자, 요번 경주는 또이 드래곤 시리즈 19죠. 세븐 드래곤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부산 4경주. 자, 두 번째 메인이다. 두 번째 메인인데, 아까 워터 드래곤은 제가 대가리라 그랬죠. 요번 6번마 세븐 드래곤은 요거를 이길 놈이 있기 때문에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역상복으로 노리면서. 역상복. 역상복은 뭐예요? 여러분들께서 즐겨 하시는 삼쌍승 같은 거. 쌍승식이 뒤집히는 거. 충분히 요번 경주 요놈을 뒤집을 놈이 하나가 있다. 6번마 세븐드래곤도 10전 동안 2착 두 번이 다예요. 19조 마리래서 그렇지 그렇게 뭐
센 느낌은 없는 그런 놈입니다. 세븐드래곤 직전 경주 뭐 우리가 한방 찍어 먹었죠. 10배짜리. 아디오스 찰리 자만데 도윤이 에서 멀로. 글쎄 뭐 조금 나을까요, 멀로가? 낫든지 말든지 어쨌거나. 자, 총 10전을 뛰는 동안 2승에 2승. 그리고 데뷔 초반에 2승을 해놓고는 직전 경주 오랜만에 2차. 직전에 좀 올라왔다 이거지, 이제. 그래서 얘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얘 이길 놈이 있습니다. 얘 이길 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뭐, 6번 마 세븐드래곤에 한방 때리고요. 요거는 딱한 놈만 바칩니다. 때리고 바치기로. 6번 세븐드래곤에 한70% 정도 갖다 셀이 조지고요. 바치는 놈에다가 한30% 정도만 갖다 바치면은 부산 경마 두 개 메인 승부는 빠따지락이 좋아하시는 분들, 예측권 깔끔하게 때리는 분들 때리기가 아마 좋을 거예요. 뭐 고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1경주, 4경주가 별로 재미없겠지만 돈 질주 마시는 분들은 부산 1, 4경주가 재밌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4경주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8월 25일 일요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과천 3, 5, 6, 8, 9, 11, 부산 1, 4경주, 과천은 6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1경주, 4경주 두 개가 다 메인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예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예상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